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의 앨리스 명지톡, 명지병원 신장내과 최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콩팥병 4, 5기로 접어들면 병원에서 투석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차차 선택하도록 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투석을 결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투석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가요? 투석 시작 시점을 어떤 특정 수치 하나 가지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는 않고 주치의가 이제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는 적응증은 요독 증상이 심할 때 사구체과율이 뭐 10 이상이라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요독증으로 인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제 뭐 의식 혼동, 의식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구역, 구토, 뭐 식욕 저하가 심해서 영양 불균형이 점차 악화되거나 뭐 약물로는 조절되지 않는 부종 또는 고혈압, 산염기 대사가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을 때 뭐 요독성, 심장 막염이 있거나 하는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을 때에는 심한 요독 증상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바로 투석을 시작하는 적응증이 되고 요독 증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한 6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투석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늦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다양한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 오시게 됩니다. 카테타를 이제 삽입해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고 요독증에 의해서 또 체내에 많은 장기가 또 손상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뭐 투석을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지라는 것은 결국 현명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석을 결심하고도 투석 방법 선택하고 또 실제로 투석을 받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꽤 소요되더라고요. 정확히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환자의 어떤 사구체 여과율 저하 속도를 보고 저희가 투석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보통 환자분들에게도 매번 외래 내원하실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도 투석 방법을 무엇으로 하실지 보통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 진행에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있고 또 진행 속도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뭐 6개월 후에 투석을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뭐 1년 6개월 후에 시작하기도 하고 사실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투석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투석은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나눕니다. 현재 투석 환자의 90% 이상은 혈액투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자의 몸에서 혈액을 빼서 체외순환을 시켜서 그 투석기, 기계에서 노폐물과 수분 등을 걸러준 다음에 다시 환자의 몸속으로 혈액을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혈관 접근로 수술이 필요하고 또 매번 투석할 때마다 2개 바늘을 천자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혈액투석은 당연히 이제 혈액투석기가 있는 병원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표준 이제 방법은 일주일에 3회, 매번 오실 때마다 4시간씩, 그래서 주 12시간을 하게 됩니다. 복막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체내에 있는 복막을 이용해서 이제 투석하는 건데요. 복막 자체가 어떤 필터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몸 안으로 이제 가늘고 얇은 도관을 복강 안에 삽입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투석액을 주입하면 수시간 동안에 체내에 있던 요독물질이나 과잉의 수분은 그 투석액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수시간 후에 그 투석액은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새로운 투석액을 저희가 주입하게 되는데요. 표준 복막 투석은 하루에 4번, 6시간마다 하게 되고 매번 투석액을 배출하고 또 새로운 투석액을 주입하는 그 교환 과정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병원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하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으니 병원에 뭐 매번 오실 필요가 없어서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직장에서도 깨끗한 공간만 있으면 본인이 하실 수 있거든요. 직장과 집이 가까우시면 잠깐 시간을 내서 집에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투석액만 있다면 뭐 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또 투석이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식사, 음료 제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근데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이제 사실 본인이 집에서 혼자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제 복막투석을 하시려면 이제 눈도 잘 보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 있다거나 병원에 일단 오시기만 하면 의료진이
대부분 알아서 해주고 또 의료진과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고령 환자의 분들은 대부분 혈액투석을 선호하시기는 합니다. 복막투석 중에서도 저희가 기계투석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동안 9시간 내외 정도 동안 기계가 알아서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해주게 되고요. 낮 시간에는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투석 말고 콩팥 이식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콩팥 이식을 바로 받기는 어려울까요? 콩팥 이식을 하면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환자분이 받을 수 있는 콩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콩팥을 얻기가 어렵죠. 이식은 크게 생체 이식과 뇌사자 이식으로 나눕니다. 생체 이식은 말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분이 자기의 콩팥 하나를 떼어주는 일이고 보통은 가족이 주시게 되는데 결심을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쉽지는 않을 수 있고 또 본인이 기증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기증자 본인이 건강해야 되고요. 실제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당뇨가 있으면 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기증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장 이식을 받는 분과 또 면역학적 검사를 통해서 신장이식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뇌사자이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뇌사자의 신장을 받는 건데 뇌사자이식을 받기 위한 코노스 대기자 등록은 투석을 시작한 이후에만 대기자 등록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신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2만 9천 명이 넘습니다. 얻을 수 있는 콩팥이 적다라는 게 하나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장이식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거나 암이 있다거나 활성 감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식을 해도 뭐 거부반응이 생기기도 하고 이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면역 억제제 자체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다 보니까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암 발생 리스크도 올라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콩팥병 말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응급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응급 상황별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요령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한 부종 또 호흡 곤란, 기력 저하, 계속되는 구토, 코피처럼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든지 또 혈압약을 아무리 드셔도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